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교육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요. 손쉽게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동식 안전체험버스가 광주에서 첫 선을 보였습니다. 신익환 기자입니다. 진동이 느껴지는 지진 체험장에서 아이들이 우왕좌왕됩니다. 지진을 실제로 겪어보지 못한 아이들은 엄청난 강도에 놀라면서도 배운 대로 침착하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지진 났을 때 절대 밑에서 숨어야 돼요. 우리가 약간 부딪힐 수 있으니까 부딪히는 걸로 해야 돼요. 연기가 자욱한 방에서 아이들이 손과 입을 막고 몸을 낮춰 이동합니다. 처음 해보는 화재 대피 훈련이 무섭기도 하지만 교육을 통해 대처 능력이 저절로 몸에 익혀집니다. 바닥을 짚고 코와 입을 차가운 걸로 막고 천천히 밖으로 피할 거예요. 이동식 안전체험 버스가 광주에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찾아가는 그런 안전교육을 할 수 있게 돼서 우리 많은 학생들이 보다 더 쉽게 안전체험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높아진 안전교육의 중요성. 다양한 안전교육을 몸으로 직접 체험하면서 어린이들의 사고 대처 능력이 높아져갑니다. KBC 신익환입니다.